온 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회상 중 보현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의하옵니다. 제가 지금 한 터럭의 지혜로 가 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에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의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우리 화엄법회를 한 지가 한참 된것 같소. 이번에는 비목구사 선인이 소개한 저기 남쪽으로 가다 보면 이산하라고 하는데 마을 이름이 있는데 거기에 바라문이 한 분이 계시다. 그 바라문 이름은 승열. 승자는 이기다, 극복하다 하는 승자고 열자는 더울 열, 아이고 열나 하는 뜨거울 열, 뭐 그런 열자예요. 우리 중생들은 항상 몸에 열이 있어. 생각에 열이 있고 시원하고 개운하고 차분하지가 않다는 거. 그 이름 보니까 승열, 그런 열을 이기고 극복하는 분이다. 바라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도 사성 계급 중에 제일 높은 자리에 있던 분, 국왕보다 윗자리 있어가지고 이 바라문들이 옛날에는 국왕 정치에 다 관여를 해서 왕후의 왕노를 했던 분들이 지금도 그 이란인가 이라크인가 옛날 그 대통령 후에 그 종교 지도자라 그래가지고 호메인이 돌아가셨죠. 그런 분들과 역할 이런 게 이제 바라문들이 그게 옛날에 권위가 대단했던 그런 분들이. 선제동자가 승렬 바라문을 이제 찾아서 그 이전에 공부했던 것으로 다 잊지 않으려고 불체전의 신심으로 이렇게 욱하는데 가라는 대로 가서 저 이산하 취락이라는 마을에 가가지고 승렬 바라문을 찾는데 마침 그 어떤 바라문이 고행을 닦고 있는데 어떤 고행을 하는 거냐? 큰 불구덩이에 불이 활활 타고 불구덩이가 있는데 그 가운데 칼산이 있어. 칼막 꼽아진 높은 이라고 불구덩이 가운데서.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불구덩이 속 칼산에 올라가서 몸을 그 불구덩이 속으로 툭 던지는 그런 희귀한 사람이 있던 거예요. 이분이 승렬 바라문이라. 선제동자가 이분을 뵙고, 아, 이분이 그 선지식이구나. 그리고, 그 바라문 앞에 합장하고 예를 하면서, 이렇게 다시 말을 하지요. 성자시여.
내가 벌써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을 바란 지가 한참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아지못하라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어떻게 보살도를 닦아야 됩니까? 이 말은 수행하는 모순 보살들이 부처가 될 때까지 가지고 있는 이 의문이 이 방면에는 이렇게 닦고 저 방면에는 저렇게 닦고 수행을 다 하자네. 그 수행이라든가 모든 의혹이 하나라고 하는 한 덩어리로 뭉쳐지기 절 때까지는 각가지 가지가지 종류의 수행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부처님 될 때까지 끊임없는 이런 의심과 의혹을 가지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 그런 수행이에요. 그래서 선지식 만날 때마다 또 물어. 아이고, 이 방면에 이 대단한 선지식이구나. 나 이렇게 수행을 어떤 수행을 하든지 해서 부처되고자 마음을 냈던 사람입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지못하라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은 보살행을 배우고 어떻게 해야 보살도를 잘 닦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기서도 이 승렬 바라문에게 물었던 거지. 바라문이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선제동자야 이 말이지. 너가 지금의 만일 능히 이 칼산에 올라서서 저 불구덩이에 몸을 던진다면 네가 궁금해하던 모든 보살 행이 다 청정함을 얻을 것이다. 성취할 거다. 이런 그때 선제동자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막 사방이 그냥 불구덩이로 활활 타고 있고 하늘에서는 그냥 그 불보다도 그 이상 뜨거운 햇빛이 쨍쨍 내려쬐고 동서남북 상그라마 한 다섯 군데 막 온통 불로 인한 그 열바다인데 거기에 나보고 뛰어들어. 그 칼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를 뛰어라 그러면은 궁금해하던 그 보살행이 청정함을 얻어질 것이다. 그 어떤 사람이 거기 뛰어내리겠어? 이거 옛날에 어려서 도덕책에 나찰이 그저 이런 선제동자같이 구도자가 한 구절 좋은 얘기해주고 그 다음 구절 궁금해하니까 너 여기서 뛰어내려서 나한테 잡아 맥히면 일러주지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수행자가 진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이 중간에 이렇게 시험 단계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믿음이 약하면은 이 말을 다 의심을 하게 돼 있어. 실천을 못해. 그러면 그 의심에 한번 의심한 그 찰나로 수많은 시간을 다시 재정비를 해야 돼. 몇 생이 가는 수도 있고. 그래서 선지식의 말이라 가면은 무조건 따르고 승복할 줄 아는 불태전의 신심이 있어요. 선제동자가 그동안에 공부를 꽤 한 사람인데 도저히 용기가 안 났던가 보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선뜻 했어. 아니, 사람 몸뚱이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 어려움을 제치고 이 사람 몸을 받았고 이 세상에 태어나니까 모든 어려운 것들, 난행들이 많아. 하기 어려운 것들을 많은데 그것을 여의기기도 또한 어려워. 어려움이 없이 살기란 또 그것도 어렵단 말이야. 가령 사람 몸 받았다 해서 만사가 편안하냐? 사람 몸 태어날 때부터 간지럼병이 걸려서 엄마 아버지가 그냥 관리자를 보니까 아토피에 그냥 어린애가 긁고 힘들어하는 거 이것도 귀찮은 거.
이게 소위 말해서 난행이란 말이죠. 모든 어려운 것들을 여의는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어렵고, 또 어려움이 없이 살고 있는 것, 그 얼마나 복이야. 가령 이목구비가 무엇이 조그마한 병이 들어서 잘못됐다든가, 한쪽 귀가 잘안 들리냐, 나는 말이 조금 태어나면서 모른다, 이런 것들 없이 지금 온전한 이목구비라고 훤칠하게 잘 태어나서 세상에 탁 가슴 내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사람 몸이 얼마나 지금 다행스럽냐 이거요. 선제 동자 본인이 그렇다 이거지. 나 이렇게 구김살 없이 잘 살고 이러고 있는데 이 몸뚱이를 저 불에다가 던져 넣으라고? 그 말이야. 정법을 얻기도 어렵고 부처님을 뵙기도 어렵고, 지금 선제 동자가 복이 얼마나 많아. 부처님 당시에 지금 태어난 사람이잖아. 부처님 태어나기 이전에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그 부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태어난 몸도 아니란 말이야. 그게 얼마나 지금 행운으로 알고 있는 이내 몸인데, 이런 말이지. 그리고 참 선지식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뵙고 하는 것도 어렵고, 또 이치에 맞게 가르쳐주는 그런 공부를 혜택받는 그런 입장도 어렵고, 그런데 그런 것을 내가 지금 다 누리고 있는데, 이런 나를 저 불구덩이에다가 이 몸뚱이를 던져라. 그래서 이런 의심이 생겼어. 어떤 의심이냐? 이가 장차 이 마구니가 아니야? 아니면 마구니가 시켜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 이가 아닐까? 이 마구니 무리가, 마구니 제자들, 마구니 무리가 이 보살 모습같이, 보살 선지식 모습같이 이렇게 신통같이 형상을 변화해가지고 나를 지그들 무리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닐까? 그게 온 생각이 다 드는 거야. 이들이 내가 마음먹고 수행하는데 내 수행을 방해하려고 나타난 마구니가 아닌가? 그래서 나를 지그들 무리 속에 끌고 가서 포함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 내 불법을 장애하는 무리들이 가라앉다. 이런 의혹이 생긴 거예요. 그럴 거 아니라요? 이렇게 공부해라가 아니고, 너 몸뚱이 여기 불구덩이 띄어 넣어라 봐라. 공부 잘하려고, 부처님 돼가려고 지금 한창 잘하고 있는 나를 그냥 아예 여기서 싹수를 없애버리려고 이 마궁이들이 그러는구나. 지 적을 하나 없애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저 허공 중에서 십천 범천이, 십천이라는 거 10, 10에 1천천이니까 한만 명이라는 게, 적어도 만 명이 넘은 범천. 범천은 대범천, 저 천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들이 허공 중에서 이런 소리를 해. 선남자야, 막작시념하라, 막작시념하라. 아이고, 그런 생각 말아라, 그런 생각 말아라. 의심하지 마라. 옛날에 우리들이 그런 생각 했다가 그것이 아닌 줄로 알고 얼마나 다행스럽게 여겼는 줄 아느냐. 이 승렬 바라문 편은 이 줄거리가,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바라문이 불을 섬기는 수행자다 그러면 얼핏 우리가 볼때 이거는 삿된 물이다, 사입이 사교라, 이런 생각이 들지요? 실제로 불을 숭배하는 배하교 같은 그런 사입들이 있으니까. 일종의 그게 겉보기는 분명히 불성기는 삿된 사람이야, 이 바라문이. 그런데 이 대목이 10주 중에 저기 아홉 번째 가는 법왕자주의 법문을 지금 하는 선지식이란 말이야. 법왕자. 법왕자는 뭐냐? 내일 모레, 그 다음에는 관정주에서 관수유무는 임금이 되는 왕자의 몸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법왕자는 어떤 힘이 있느냐? 법자제력이 있어. 그런 게 자유자재하는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자란 말이야. 1인지야. 황제 밑에 태자가 힘이 제일 세잖아. 이제 그런 위치에 법왕자 주인은. 십지 바라밀로 말하면은, 방원 역지, 그러면은 힘역자에서 역바라밀에 해당이 돼. 거기도 힘역이야. 힘이 세다. 그러니까 힘이 자유자재하다. 그런 정도 위치에 있는 이 선지식이 나서 불구덩이에 빠져도 태어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 힘이 자유자재해. 그래서 모든 삿된 이 사이비들을 나도 너희와 똑같은 입장이다. 끝으로는 이걸 보여줘. 삿된 무리들에게 나도 너희하고 같은 무리다 하는 것을 겉으로 보여줘서 그 이들을 인접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끌어서 그 이들에게 진실한 법력으로 도력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그 이들이 나중에 아하 해서 새로운 부처님의 정법을 깨닫게 해주는 거야. 이게 보현행이요. 이게 보살도. 늘 얘기하지요. 우리의 목적은 보현행에 있어요. 모든 이에게 이렇게 교화하고 좋은 데로 이끌어주는 선행을 하고 있는,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현실에 부딪히면 항상 능력 부족으로 좌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을 채우고 그 능력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 그래서 그 공부가 깊어진 만큼 그 신통 능력이라고 하는 자제력이 크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위가 올라갈수록, 수행의 지위가 올라갈수록 그런 법력이 생겨서 그런 법력으로 보현행할 수 있는 그 역량이 커지고 넓어진다. 간단하지요? 그런 하에 이 승렬비구 같은 선지식이 이런 역량이 생긴 거예요. 삿된 무리 속에 같이 들어가서 동사섭을 하지. 동사섭을 하면서 그 이들을 정도로 자꾸 이렇게 이끌어가는 역할. 동사섭이라는 건 뭐예요? 쌈꾼을 제도하려면 쌈꾼 속에 쌈 무리에 섞이고, 또 뭐 백정을 제도하려면 같이 소잡고 돼지 잡는 역할을 하면서 어느 날 짬이 살짝 보고, 나야, 우리 일하고 살아야 되겠느냐? 자질이나 내내 같은 생명을 가진 그런 중생인데, 우리가 무슨 권리로 자한테 도끼질을 하고 칼질을 해? 뭐 이런. 이게 이제 동사섭을 하면서 그 이들을 좋은 쪽으로 끌어다 주는 그런 행위인데, 그것이 다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지. 힘이 있어야. 그렇죠? 그러니 적어도 법왕자주쯤 되니까 이렇게 삿된 무리들을 정도에 끌어줄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범천들이 먼저, 아이고, 선제동자여, 그런 생각하지 마소. 겉에 보이니까 사이비 같지요? 저 바라문이 큰 바른 선지식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경험을 얘기해. 이들이 원래 금강념 삼매 강명을 얻어가지고 이 성자가 정진을 했던 분이다. 그래서 자기들도 처음에는 의심했던 건데 원래 알고 보니까 그런 분이 아니더라. 이제 대범천을 위시해서 13종류의 부류의 대중들이 다 한마디씩을 하는 거예요. 대범천이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요거 이런 분들이 얘기하면 이제 정말로 믿음이 갈 거예요. 마군이들 평소에 항상 나쁜 짓만 일삼고 내가 옳은 정도를 가르려고 해도 방해만 하더니 악마. 아까 선제동자가 의심했죠. 아 이거 내가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이 마군이 장난 아닌가 하는 그 마군이들이 십천대중이 모여가지고 허공 중에서 또 소리를 해. 선제동자여, 우리도 그렇게 사입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그분에게 이렇게 교화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교화를 받았느냐. 오랜 이 불을 전공하다 보니까 한 분야에 이 선지식이 전공이 뭐냐면 불을 전공이야. 불구덩에 빠져도 죽지 않는 삼매를 얻은 사람이야. 이 승렬 바라문. 그래서 이런 식의 교화법으로 이분은 모든 이들을 아주 감동시켰다 그러는데요. 오열적신이라 다섯 오자 아까 말하는 더블 열자인데 적자는 여러분 저 명절에 산적 굽는 적자예요. 불에다가 몸뚱이를 꾸는 거예요. 지지고 굽고. 그러니까 그 불구덩이에 몸이 들어가면 얼마나 지지고 몸이 많이 타갔어. 다섯 가지 열, 그것은 숫자에 불과한 건데 이 뜨거운 열로 자기 몸뚱이를 태우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빛과 냄새로 저 수억 마리 떨어져 있는 마군이 궁중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 승렬 바라문의 몸 태우는 그 광명이, 광채가 마군이 왕인 궁전을 어둡게 만들어버려.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모든 마군이들이 이 세상 무너진 것 같을 느끼고 그 빛을 따라서 승렬 바라문이 계시는 곳을 온 거야. 와서 보니까 어떤 수행자가 저 불구덩이에 빠져서 자기 몸을 태우고 있는데 그 빛이 우리 궁전에까지 와서 우리의 눈 멀고 귀 멀게 했던 거예요. 거기에서 감동을 받고 그런데 그 지지고 복구고 하는 그 몸뚱이가 마치 연꽃 위에 사람 몸 부처님 태어나듯이 버젓하게 일어나서 어이 뭐 보고 왔는가 잘 왔네 실은 내가 이런 사람이네 하고 부처님의 정법을 일러줘서 이 사람들이 교화를 됐던 거예요. 대단한 능력이지요. 이 승렬 바라문이 그런 분이에요. 열세종 종류의 이런 모든 범천이요 마군이요 그 다음에는 저기 자재천왕 화락천왕 도솔천왕 33천왕 33천은 도리천이죠. 그 다음에 용왕 야차왕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왕 긴나왕 긴나라 이런 분들은 팔부시왕인데 이분들이 전부 불법을 옹호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공부 좀 하겠다고 하면은 슬쩍 이렇게 경계를 내비쳐서 시험도 하고 하는 그런 제자들이야. 호법신앙인들이란 말이야. 욕계 제천종, 욕계 육천이죠? 이런 제천대중. 이런 이들이 공통으로 선제동자가 머릿속에 잠깐 의심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허공 중에서 그런 생각 마소, 그런 생각 마소, 이거 얼마나 훌륭한 선지식인데 그런 생각합니까? 하면서 자기들 교화받았던 경험담을 아까와 같이 이렇게 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불구덩이에 빠져도 좋으니 지금 당장 그런 선지식 한번 만나고 싶지요? 에이! 빠지라 하면 여러분 몸 던질 수 있어? 스승은 지금 중요한 것은 불구덩이에 빠지라 하면 당장이라도 빠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이 꽉 차 있는 그 제자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맘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주변에 이런 승렬 바라문 같은 스승이 꽉 차 있어. 여러분 곁에. 근데 그 눈이 지금 한꺼풀이 씌어가지고 그 눈꺼풀이 뭔 줄 아요? 나. 내가 아무개잖아? 그 생각이 꽉 눈을 가리고 있어서 참 선지식을이라고 못 보는 거야. 이것만 벗겨내면은 부처님 같은 버금가는 스승들이 주변에 꽉 차있는데. 그 왜 내 눈에는 부처님으로 안 보이고 돼지로 보이지? 내 눈이 돼지 눈이니까 부처님 눈이면 다 부처님만 보일 긴데 그게 나무 탓할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한둘이도 아니고 이 오만 세상에 이
위세 있는 천왕들이 다 이렇게 승렬 바라문에 감동해가지고 이렇게 큰 공부를 했구나. 그때서야 선제 동자가 아이고 이런 법문을 듣고 이제 마음이 환희심이 나가지고 그 승렬 바라문 처소에 진실한 선지식의 마음을 새로 냈어. 아, 이런 분을 내가 잘못 뵀구나. 그리고는 그 바라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이고 성자시여, 내가 몰라 뵀습니다. 원컨대 참회하옵니다. 제 허물을 용서하소서. 그리고 진정에 참회했어. 그러니까 승렬 바라문이 이렇게 법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 유인물 있지요. 만일에 어떤 모든 보살이 선지식의 가르침을 순하면, 따라서, 그러니까 선지식 가르침을 순하다는 것, 따를 순 있잖아요. 따른다 소리는 의심하지 말고 선지식이 하라는 대로 한다면 이런 뜻이야. 그렇게 하면은 일체 스승의 말을 따르면은 거기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이 없어야 되지. 스승의 말을 잘 따라서 모든 것에 의구가 없어. 의심과 두려움이 없다면은 마음이 부동한데 안주하리라. 심부동에 안주하다. 안주는 편안히 머문다 소리는, 여러분 마음이 동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안주야. 편안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막 일을 하나 하는데 그 과정에는 시작할 때부터 막 떨리고 당황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심부동이 못돼 마음이 막 동요를 한다는 뜻이고, 이것을 무사히 맞춰서 아이고 잘 해냈다 라고 모든 의구심이 해결이 나버리면 그게 심부동이라. 마음이 동요가 없이 차분해진다. 매사에 이렇게 심부동할 수만 있다면 이거는 수행이 어느 정도 맞춰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수행력이 깊어질수록 이런저런 일에 쉽게 동요되지 않아 마음이. 그것은 뭐냐, 세상 경험을 많이 한 60, 70 어른들은 그동안에 경험을 해봐가지고 젊은이들이 그냥 놀라고 깜짝 뛰고 하는 그런 일들에는 동요가 별로 없는 거야. 그게 깊어질수, 수행도 마찬가지. 공부를 깊이 오래 해서 확신을 딱 가지고 있으면 의심도 두려움도 없어. 그래서 마음이 차분해. 이런 이들은 마땅히 알거라 반드시 큰 이익이 있을 거라. 광대리. 어느 정도 이익이 있느냐, 이런 정도의 마음이 어떤 일에도 부동할 수 있고 차분하다면은 보리수나무 아래 앉아서 언젠가는 무상각을 이룰 것이다. 부처님이 되실 것이다. 선제동자가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도움받아가지고 처음에 의심했던 생각을 확 바꿔서 새로운 발심을 했잖아. 그러니 진정한 법문을 해줘. 이제는 어디서도 선지식의 가르침에 의심하지 말고 이렇게 순응을 해라. 그렇다면 큰 이익이 있을 것이다. 그대로 선지식 말대로 따라가면 그게 부처님 법이기 때문에 믿고 수행하면은 언젠가는 부처님같이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성불할 날이 있을 것이다. 참 간단하지요. 그때 선제 동자가 바로 칼산에 올라서 몸을 불구덩이에다 던졌다. 그런데 불구덩이에 몸을 던지는데 아직 바닥에 닿기 전에 미지 중간이라 중간쯤 가니까 거기에다 여러분 뭐 아까 유인물 그 알지자가 써졌던데 알지자가 아니고 도달할 지자일 거예요. 예. 그게 오타가 됐어요. 중간에 미지라는 것은 아직 도착하기 전 이 말이 한문으로. 중간쯤 가기 전에
선제동자가 보살 선주삼매가 얻어졌어. 삼매에 들어버린 거예요. 이름 그대로 보살 선주삼매는 뭘까? 선주 잘 머무는 삼매.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차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었다. 이거 삼매는 힘이잖아. 불구덩이 빠지는 그 짧은 순간인데 그 중간에 벌써 마음이 편안해져 버린 거예요. 에? 그리고 몸이 바닥에 불 활활 타오르는 불에 이라고 부딪히는 순간, 불꽃에 내 몸이 닿이는 순간 보살의 적정락 신통 삼매를 얻은 거예요. 이름 그대로 적정락이라 고요하게 즐거운 신통이에요. 이게 삼매니까 신통 삼매지. 아이 사람 몸을 지지고 태우는 그런 뜨거운 불이 싹 돼 있는데 이 삼매에 드니까 선제종자 말에 의하면 참 기이합니다. 참으로 기이합니다. 성자시여, 이런 도산, 칼산, 이런 큰 불구덩이 여기에 내 몸뚱이가 이라고 됐는 순간 어쩌면 그렇게 마음이 아늘하고 쾌락합니까? 그 몸뚱이 간지러서 이리 긁다가 뜨뜻한 목욕탕에 몸 탁 담그면은 시원하지요? 그렇게만 시원한데 이 불구덩이에 몸 딱 던져서 뜨거운 불이 몸에 딱 되니까 그냥 이렇게 상쾌하고 마음은 차분하고 하더라는 거예요. 선지식 말을 따르면, 이건 부처님 말로 믿고 따르면 이런 공부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런 기회가 없어서 그게 수행자에게 고난은 항상 큰 수행의 계기예요. 그런 고난을 깊고 크게 맛볼수록 이 이들은 큰 공부를 극복해 나가요. 승열이라고 아까 그랬지, 그 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세상 번뇌, 일체 세간 번뇌에 꽉 차있는 그 번뇌의 일에 들끓고 있어. 그래서 삼계는 화택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 불구덩이 세계예요. 그거를 이겨내는, 극복하는, 그래서 이름이 승열이야. 그런 공부 방법. 그러니까 이 세간의 번뇌의 불구덩이라고 표현이 되고, 그런 불구덩이에서도 마치 구정물의 연꽃같이 전혀 불렴세정이라 세태의 물에 불렴, 물들지 않는다. 그런 자제력, 법왕자의 힘, 그런 바람일의 힘이 있는 지위여. 그래서 수행을 하면 하는 데까지는 항상 자유롭고 편안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수행이 깊어질수록 좀 더 큰 변화에도 현실 대처하는 데 있어서 전혀 동요 없이 편안하게 극복해 나아갈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황하고, 우리가 이치적으로는 공부의 길을 아나 당황하는 이유는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경험을 해서 극복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 같은 일에 당황할 일이 없겠죠. 그런데 꼭 매사를 경험해서 극복해야만 되느냐? 아니에요. 신성취라, 믿음이 확고부동하게 강한 사람은 일부러 부딪혀서 경험해보지 않아도 부처님이 이러셨다, 선지식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실상으로 받아들이는 신심이 있는 자라면 현장 경험을 안 해도 당황함이 없는 거예요. 바닷물은 짜다 선생이 얘기했는데 의심이 있는 자는 가서 자기가 맛보고야 아 짜구나 이렇게 아는 이가 있고, 우리 이 선생님이 하는 말은, 이 선지식이 하는 말은 진리의 말씀만 하신다 라고 하는 확신이, 믿음이 완벽하니는 저 몇 시간 고생해서 저 바닥까지 가서 지가 먹어보지 않아도 짜다는 걸 알아. 그래서
애로부터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신심이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지혜종자보다 복덕종자가 있는 사람이 훨씬 세상을 편안하게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경험 많이 하지요? 고스톱 치면은 수덕 있는 사람이 이기지 재주 있는 사람보다. 그런다 가자네? 실제로 그런 거는 몰라도. 그런데 나도 믿는 것이 실제로 그런 거야. 덕 있는 사람 못 따라가요. 아무리 재주꾼이 재주를 피워놔도 덕 있는 사람이 그거 무시하고 콱 밟아버리고 지나가면 끝나. 예? 그래서 복을 지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복을 잘 지어놓은 사람은 남이 무시하다고 해도 그거 상관없어. 그냥 지나가면 그 사람보다 앞서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가진 지식을 동원해서 깨를 피워놔도 전생부터 꾸준히 알게 모르게 쌓아놓은 복덕이 많은 사람한테는 도저히 상하리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적성을 잘 알고 또 지식이 필요한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나는 적성이 이거다 하면은 부지런히 경전 공부도 하고 여기저기 큰 법회 하면은 가서 법문도 듣고 해서 자기가 딱딱하기도 하고 아이고 나는 눈도 침침하고 귀도 어둡고 누가 좀 잘 공부해 놓은 놈 추려서 나한테 얘기만 해주소. 아,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오늘 일요일 날 나한테 오잖아요. 내가. 머리는 내가 쓰고 여러분 가슴으로 여러분은 받아들이면 돼야. 근데 가슴도 꽉 닫아놓고 머리도 꽉 닫아놔버리면 그 뭐예요? 가슴은 열어놓고, 에이? 머리는 복잡하니까 여러분 머리로는 요즘 시장에 배춧값이 얼마더라, 손자가 올 때 됐는데 오늘은 무엇을 해서 간식을 한번 해줄까, 이제 머리로는 현명하게 그걸 쓰고, 응? 가슴은 애꼈다 와서 부처님 법문 들을 때 확 열어놓고 받아들이란 말이야. 그 감동이 한 번쯤 자신을 뒤집어 놔야 불태전의 신심이 학고부당히 자리를 잡는 거지. 깊은 그런 감동을 맛보지 못하면은 열 번, 스무 번 자꾸 듣고 봐도 그렇게 내 것이 안 돼요, 내 것이. 결국은 내 것이 안 되면은 그건 소용없어. 매사가 그렇습니다. 매사가 내 것이 돼야 되고, 부처님 것도, 부처님이 하신 것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뒤에 선지식 법사들이 해놓은 모든 공부도 그 중에 하나만 내 것으로 만들면 돼. 부처님이 8만 4천 법문을 했다 해서 8만 4천 가지 내 것을 다 만들 필요가 없어. 나한테 맞는 거 하나만 내 것으로 만들면 돼. 이 말만 나는 믿겄다 그러고 그것만 파면은 금방 남보다 먼저 가 있어. 에이? 선지식의 가르침은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다 해서 이 사람 얘기도 해주고 저 사람 얘기도 하니까 말이 길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지. 나한테는 하나야, 나한테. 그 하나만. 그러니까 내 가슴을 확 후비는 그거 있으면 그거 하나만 딱 옳다, 이것이 내 거다 그러고 받으란 말이야. 그러면 돼요. 그래 나중에 나가서 저기 가서 밥 먹고 차 마실 때 지금은 마스크 끼고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나중에 마스크 열 때쯤 이 얘기해. 너는 뭐 받아 먹었냐? 나는 뭐 받아 먹었더니 나는 이것이 좋더라. 나는 짜장면 좋아하고 너는 짬뽕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짬뽕 좋아하는 사람은 법사가 짬뽕 얘기했을 거고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은 짜장면 얘기했을 거고. 그거에 분별심을 내지 말아야 돼요. 에이? 내 거 짬뽕 먹으면서 저 짜장면이 더 맛있어 보이는데 이런 분별심 내지 말아요. 에? 바둑을 두는데도 내 집보다 상대편 집이 커 보이면 지는 거예요, 그게. 에? 내 것이 최고예요, 내 것이. 작아도 그것이 큰 거예요. 모든 것이 내 것이 돼야 돼요, 완벽하게. 그래서 부처님도 완벽한 내가 돼버리면 그것이 부처가 되는 자리. 늘 얘기하지요. 우리는
최후의 목적은 모든 이들에게 내 모든 능력을 회양하는 거다. 그것이 보살행위요. 그것을 명칭 보현행이라고 한다. 완벽한 보현행을 하기 위해서 완벽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는 것이 부처님 되는 거다. 이 공식은 여러분 확실히 깨고 살아야 됩니다. 네. 이제 우리 불교 회관에 공부하러 오는 식구들은 가르쳐 줄 게 없을 것 같아. 이제 다음부터는 와서 우두커니 서로이라고 얼굴 마주보고 앉아서 웃을만 할 때 웃고 창가나 한 자리씩 하고 그러고 가든지 해야 되겠어. 이렇게 다 시원하니 훈하니 가슴 후련하니 이렇게 알아들으니 뭐 얼마나 좋아. 신발 신을 때까지는 잊어먹지 말고.